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번 달려봅시다, 여러분들. 선생님, 저 목이 너무 아픈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몸 관리 잘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토목 기초 실습 했고요. 지금 또 연락이 문자 왔는데, 선생님이 교과서를 좀 자세히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콜, 해드립니다. 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봅시다. 이제 건축 1반입니다. 와, 이제 건축과 왔습니다. 자, 우리 건축 1반, 이거, 별표 몇 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개? 무한대. 자, 그 이유가 뭐냐? 진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게 너무 많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성격 및 목표가 있습니다. 맞죠? 자, 성격 및 목표가 있고요. 자, 성격. 자, 건축 일반 과목은 건축 시공과 학생이 건축 도면 해석과제도 건축 기초 실습, 각종 건축 시공 실무 과목 이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익혀야 할. 자, 진짜 여러분들, 이건 알고 계세요. 뭐냐? 자, 보세요. 빨간색으로 한번 선생님 진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반드시 읽혀야 한다. 그러면 필수 과목이다 아니다. 필수적으로 늘어나는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익혀야 할 건축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 기술, 태도, 지식, 기술, 태도는 ACS의 기초입니다. 를 기초부터 현재 시점에 합리화해서 구성됐다. 야, 좋은 책입니다. 이 시험도 100% 나온다는 거예요. 맞죠? 여기서 시험을 다 나옵니다. 자, 노란색. 자, 건축사, 건축 관련 계획, 용도별 건축 계획, 건축 구조, 목 구조, 조적 구조, 철골도 구조, 철거 구조, 건축 재료, 가설 공사, 건축 시공. 야, 이 뭐야? 시험지 건축 인식이 다 나오겠네. 봅시다. 목표. 요구되는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건축 재료, 건축 시공과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 등의 학습 능력 사항. 맞죠? 세마 틀린 거 하나 없죠. 자, 내용 체계. 자, 건축사 여기서 다 나온다는 겁니다. 한 구축. 그 다음에, 와, 이거는, 올해 또 배워야 되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건축 일반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배워야 될것 같아. 왜? 답 나오잖아. 건축 구조, 목 구조, 조적 구조. 이게 할 얘기 얼마 많노? 어? 이거 말고 쉬워. 건축 박사 되겠다. 맞죠?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걸 볼 때는 영역별 성취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영역별 성취 기준을. 그러면, 자, 우리나라, 이걸 하루에 한국의 우리나라 건축의 역사적 변화를 쳐가지고 시대별 구분할 수 있다. 이거는 한 시간이라는 거야. 하루에 한 시간. 그 다음에 각 시대별 건축물의 건축 양식, 구조적 조형, 어야대, 이거 어떻게 하루에 한 시간을 다 가르쳐. 한두 시간 걸리겠죠. 이런 식으로 영역별 성취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만 있으면 영역별 성취기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몇 차시가 나온다. 알겠나? 차시가 뭐야? 차시. 차시가 뭐야? 17주입니까? 16주입니다. 대학은 15주입니다. 고등학교는 16주 플러스 1차수입니다. 상식을 알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 이 과목을 몇 시간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라고 변화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이걸 좀 중요해서 선생님이 건축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서양어도 나왔고요. 건축 관련 계획 있고요. 건축 계획 과정, 세부 건축 계획, 건축 환경, 건축 설비, 시험지 다 나왔네. 건축 관리 법규, 용도별 건축 계획, 단독 건축 계획, 공동 주택 계획, 건축 구조, 구조의 개요, 건축물의 역할 특성, 건축 구조의 분류, 목구조, 목구조의 개요, 목재 접합, 한식구조, 시험 문제 안 나온 거 봐라. 조적구조, 벽돌구조, 그러면 토목일반도 이렇게 되겠지. 돌구조, 철골조, 철골조 구조의 종류, 철골조 구조의 재료, 철골조 각부구조, 철골구조, 철골구조의 개요, 철골구조의 접합, 철골구조의 각부구조, 기타 철골구조, 건축재료, 건축재료 개요, 건축재료 종류와 디스크 정지, 건축재료 분류, 가설공사,
가설공사의 개념, 야, 이거는 선생님이 학교했던 거, 그 시공기술과 똑같네. 가설 울달림이, 가설 구축물, 가설 안전시설물, 양중설비, 건축 시공. 야, 이거 다 나옵니다. 맞죠? 자, 인허가가, 인허가가 나왔어. 뭐야? 야, 이거 좋네. 자, 어떻게 할지 봅시다. 자, 건축사 영역에서는 시대적, 미안합니다. 시대적 흐름을 알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건축 관련 계획. 자, 용도별 건축 계획. 건축 관련 계획은 건축도면 회사가 연계해서 지도한다. 그러면, 건축 관련 계획의 수업을 넣는 차수. 그 학기에는 건축 도면 해석과 제도를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그렇지, 넣어야 된다고. 이걸 2016년부터 선생님이 전국 16, 17, 18, 19, 20, 21. 여기 상장이 있습니다. 위촉장도 있고, 여기 다 있습니다. NCS 교육과정 선생님 컨설팅을 중앙위원회에서 교육부 소속으로 다 했습니다. 씨발, 아, 죄송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고쳐져. 왜? 교육까지 짜는 사람 이제 매년 바뀐다고. 좀 새겨들어라. 누가 한다고? 학과 부장들이 정신 차리라고. 건축 구조. 건축 묶어줘. 어떻게? 봐. 건축 구조에서 건축 도면 해석과 건축 기출 시설 건축 시공 실무의 과목까지 연계해서 제도한다. 맞죠? 묶어줘. 다 나와있죠? 조조 구조. 조조 구조는 어떻게? 뭘로? 건축 시설 건축 마감 시공과. 그러면 건축 시공 이거 뭐야? 철골 구조는 뭐야? 건축 그 연계해서 지도하라고 했잖아. 철골 구조는 맞잖아. 현장 실무로 다 발표해라며. 건축 재료는 건축 기초 시설 각종 이렇게 연계해서 사례를 발표할 수 지도한다. 사례를 준비해라고요. 맞죠? 가설 공사 영역에서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임용고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수업을 이렇게 가르치시라고. 사진, 삽화, 멀티미디어 자료, 도면 자료 등의 시각화 자료 사용해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장 견학, 현장 견학, 현장 견학, 현장 견학과 현장 체험과 여기에서 교과 교실 수업과 현장 수업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자, 건축 시공영에서는 건축 시공영제에서는 건축 시공의 발달, 건축 생산 과정, 건축 시공 관계자, 건축 시공 방식과 업무, 시방서 및 적산, 견적의 개념, 건축물 인허가 등을 이해하고, 건축 기초시설, 이런 것들을 현장 실무용 사례를 발표하도록 한다. 자, 평가의 주안점, 평가. 자, 다이렉트로 합니다, 여러분들. 자, 강조. 또 다른 색 한번 해볼게요. 녹색. 자, 사전에 평가 방법의 시기를, 자, 봐봐라. 사전에 평가 방법의 시기를 공지합니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실시한다. 원래 수행평가는 미리 학생들을 고지를 한다, 안 한다? 해야 됩니다. 근데 왜안 하는데? 갑자기. 이게 뭐 벼락식입니까? 일부 특전이나 영역 출취도를 평가한다. 영역별 성취도에 맞게 성취 기준이 뭔데? 학생들의 수행평가. 자, 단순한 지식의 암기보다는 원리에 의해 응용과 창의적인 사고에 중점을 두어서 평가를 한다. 현장 견학, 현장 체험, 조사.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직접 발표. 그러면 보고서 작성 능력, 발표 능력을 평가해라고. 그 다음에 현장 실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맞죠?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발표 능력을 보라, 이거야. 근데 그 발표 능력은 누가 한다? 선생이 하지 마. 학생 동료 평가도 있고 자기 평가 하겠잖아. 선생은 뭐야? 분위기만 만들어주라고. 건축 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발표시키라고. 뭐 평가 시 종이 뭐 맥자 적으세요. 제발 그따구로 하지 마세요. 다그 감사를 당했습니다. 나한테. 건축 구조에서는 자 하중과 응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런 것도 분류하고 각 구조별에서 다알 수고 설명할 수 있는지 자 현장실에 적용할 수 있는지 만들 수 있는지 구조조에서는 직접 쌓을 수 있는지 맞죠? 말 그대로 조건을 이해하고 배경들을 보고 점검할 수 있는지 자 철골 구조는 특징을 이해하는지 현장실에 적용해서 철골 직접 조립해 보라고. 선생님 모 학교에 어떤 선생님은 정말 멋졌습니다. 나 너무 감동받는 게 용접봉으로 가지고 철근 배근을 했어요. 인정합니다. 류 선생님입니다. 류. 가까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그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자, 가설공사. 뭐 건축 시공에서는 현장 시공인력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는지. 자, 성취 기준을 씁니다. 이걸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발표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그냥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 이거 할수 있냐고요. 자, 이거 선생님이 자 1분 9분 넘었죠. 1분 동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책꼭 보세요. 이거 선생님 한 100차씩 나오겠습니다. 다 해드릴게요.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기. 자, 이거 제일 중요한 거
무조건 별표 몇 개? 무조건 하루에 이거는 1시간씩 공부를 하세요. 하루에 1시간씩 무조건 건축 1반을 하세요. 토목 1반도 마찬가지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구독자가 많지만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진짜 직업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구독 안 해도 됩니다. 돈 많이 들어와요. 그냥 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 이번 시간에 3월 9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이네요. 논술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 1반 강의 안병이었습니다. 해공 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